이 두 화면 중 진짜 검은색은 어느 것일까? 검은색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빛을 흡수하는 색이야. 그러니까 아무런 빛도 나오지 않는 완전한 암흑이 진짜 검은색인 거지. 우리 주변에는 검은색이 많이 있지만 사실 빛이 조금씩은 반사가 돼서 진짜 검은색은 별로 없어. 생각보다 진짜 검은색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검은색을 알아보려고 해. TV를 예로 들어볼까? 우선 서로 다른 두 개의 TV 화면에 완전히 검은색 화면을 띄워봤어. 두 화면의 차이 잘 모르겠지? 근데 조명을 끄면 완전 달라 보여. 한쪽은 완전히 검은데 한쪽은 뭔가 뿌연 검은색이 보이지?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건 기술이 다르기 때문이야. 왼쪽은 LCD TV인데 LCD TV는 광원, 즉 백라이트와 색깔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어. LCD TV로 영상을 보려면 백라이트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데 이 백라이트 때문에 아무리 검은 화면이라도 뿌옇게 보이는 거야. 하지만 오른쪽 TV는 좀 달라. 이 TV는 OLED TV라고 하는데 이건 백라이트가 없어. 대신 아주 작은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 그래서 검은색 화면이 나오는 부분에는 픽셀을 아예 꺼버릴 수 있어. 그러면 빛이 아예 나오지 않으니 진짜 검은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진짜 검은색을 볼 수 있으면 대체 뭐가 좋은 걸까? 진짜 검은색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말이야. 일단 색깔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 검은색이 진짜 검은색이니까 다른 색과의 차이가 더 커져서 색깔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아까 본 LCD TV와 OLED TV에 검은색이 많이 나오는 영화 화면을 틀어봤어. LCD TV에는 검은색이 뿌옇게 나와서 다른 색도 함께 뿌옇게 보이기도 하는데 OLED TV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다른 영화들도 그럼 잠깐 감상해볼까? 두 번째로는 평상시엔 잘 볼 수 없는 별 사진, 또 우주 사진을 더 진짜처럼 볼 수 있어. 우리가 쳐다보는 검은 하늘, 우주는 진짜 검은색이거든.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우주 덕후, 우주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 아무래도 도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불빛이 많다 보니 이 주변 불빛을 쫓기가 대단히 어렵죠. 우주의 진정한 본질은 검은색이죠. 빛 자체가 없는 세상, 우주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보여주는 그 하드웨어의 빛이 검은색이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TV에 별 사진을 직접 띄워봤어. 밤하늘, 별 사진을 보니까 차이가 훨씬 커 보이지? 일단 왼쪽 LCD TV에서는 주변 하늘이 이렇게 뿌옇게 나오니까 뭔가 실제 밤하늘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 또 자세히 보면 별이 더 흐리고 심지어는 개수도 적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어.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화질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비비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블랙일 때 밝기 대비, 백색일 때의 밝기 비율을 우리가 대비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OLED 제품을 보시면은 대비비가 무한대가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블랙일 때 비도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랙이 얼마나 잘 구현이 되느냐가 화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 저 하늘 멀리 있던 별을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전에는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진짜 검은색도 볼 수 있게 됐어. 앞으로도 기술은 더 발전할 텐데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또 어떤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될까? 너무 기대되지 않아?